2006년도 MBC 이경규. 야, 인기 진짜 많았죠. 양심 냉장고. 숨은 양심을 찾아서. 네네. 자, 출연했던 영상도 함께 보시죠. 우와! 시간이 잘 됩니다. 아, 우리 예림이하고 괜히 나눌 시간. 예림이에요? 어머! 어머! 자세가 너무 건방지다. 귀여워. 어? 이게 자, 예림아. 아빠가 이제. 야, 그 가족 예능이 실추시네. 야, 그렇죠. 네? 예림아. 하나 좀 쓰시죠. 진짜 빨리 가. 양심 냉장고를 이 사람들한테 이 선물을 하려고 왜? 또 왜 좀 하지? 그래서? 왜? 아빠가 집에 자주 없으니까 예림이 아빠 보고 싶지? 응.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 그러면 빨리 뽀뽀 한번 자. 아유, 자! 뭐. 이경규 씨가 입술에 뽀뽀해달라는 순간 예림이가 내뱉은 한마디. 아. 이 당시 진짜 예림 씨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우유 광고도 찍고 그러셨어요. 이거 기억이 나세요? 제가 떠나잖아요. 네. 촬영을 네. 애가 좀 울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꼬집었어요. 강영 씨 너무 싫어하네요. 그러고 그걸 딱 찍어서 편집을 딱 해놓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강영 씨가 너무 싫어합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뽀뽀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림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 맞춰 주시네요. 시선을 보니까 아빠 입술을 정확히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좀 젊은 친구라서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막 더럽다. 아니면 더럽다. 야,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게 만약에 맞으면은 야,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세요, 이거? 아니 맞추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아니, 저 당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난다기보다도 저 당시 예림 양이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뽀뽀를 하려면 아 더럽다 뭐 이런 얘기 아이들이 많이 할 때예요.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나? 감동이 없대요. 여기 뽀뽀 뭐라고? 야 뭐라고? 이거 어떻게 기억해? 여기 우와 정확하게 맞췄어. 야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거 어떻게 맞춰? 더럽다고 계속 했나보다. 아, 정말 맥주탄을 미치고. 아, 잘한다. 야, 이거를. 야, 더러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맞추다니. 야, 오히려 이걸 맞추죠. 아, 대박. 네, 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저 시절 지금 예림 양을 보면 진짜 때로는 좀 그리울 때가 좀 있지 않으세요? 네 살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네 살, 다섯 살 때까지는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이들 전혀 기억을 못해요. 지론이죠, 지론. 너무 어릴 땐 좋은데. 그때는 이제 사랑만 해주면 되지. 그렇게 많이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이경규 씨가 나온 그 얘기 중에 그 전복이. 아, 저도 그렇게 놀러와서. 그 놀러왔대. 네. 아, 그 너무 많이 웃었어요. 전복 이거 썰어. 전복을 이제 썰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혼자서 이제 자연산 전복이 온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저 이런 얘기하면 강선생님께서 날 나쁘게 볼 텐데. 자, 옛날 얘기니까. 예. 전복을 탁 꺼내가지고. 자연산이야. 소주하고 네. 집에 혼자서 먹었어요. 탁 잘라가지고. 그때 딸이 들어온 거예요. 예림이가. 예림이가. 탁 눈에 마주쳤어요. 네. 창피한 거야. 너무 아빠가. 혼자서. 몰래. 물어봤어요. 예림아, 넌 전복 좋아해? 아빠다 싫어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게 써는 소리 안 들리게 몰래 네. 이렇게 썰었대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 방청객에 네. 많은 어머님들이 계셨는데 네. 야유를 보내셨죠. 예. 에이. 네. 에이. 네. 예. 아, 예. 방청석에 불안하지 않으셨죠, 근데? 네. 어머님들이 방청석에.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어요. 네. 아, 그때 어머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 전복 좋아한다, 당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들께 호통을 치셨다, 그랬어요. 아니, 그 예림이가 아직도 전복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해요. 오. 여러분, 저 폭탄도 좋아합니다. 많이 컸네요, 많이 컸어. 잠깐 같이 술도 한 잔씩 하세요. 아유, 같이 하세요. 아유, 같이. 와, 아유, 스냅이 부드럽더라. 아유.